한국어 읽기 잘하죠? 엠코테 독팅한. 네네, 이거 한국어는 되게 복잡한데, 지금 써놓은 게. 예를 들어서, 이거 자음이에요, 자음. 자음, 라, 푸음. 팽벳, 라, 푸음. 잠, 부엄. 자음, 뽕. 몸, 라, 응음, 응음. 웅암. 네네. 그리고 이것도 자음. 이거 이렇게 있는데, 한국어는, 요거는, 네,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 이중모음. 일종 모음. 네, 이중모음이 하이, 하여튼 응원, 하이, 응원, 옴. 암기 네네, 하이, 응원, 옴. 그 다음에 이것도 이중 자음 있어요, 이중 자음. 이거, 후음께, 띵백. 이중 삼 nguyên âm đôi là quân아, đôi nguyên âm đôi phong도예요. 네 이거 이중 자음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거 이중 자음이에요. 이중 자음. 근데 이게 그 한국어에도 있지만 이중 삼 코테 quân đôi 원도일라 코테 고, 아, 여기도 이중 자음 있어요. 후음도예요, 이중 자음이? 네. 네. 이거 좀 이해하면 한국어 읽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보테독팅한. 네. 카타라마 바바 사 자자 사카타파하 이렇게, 요거는 그냥, 예, 카나다라 가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한국어는 이게 지금 14개, 아, 이게 14, 19, 10개예요. 19, 19, 네, 잠시만요. 이것도. 14, 10, 19. 네, 17.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시 정리를. 이렇게가 이제 한국어. 그래서 한국어는 예를 들어서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거리 하면, 얘는 거리 하면 그 자음하고 모음만 있어요. 부암, 다음에 웅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리 네네네. 거리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거리 깍두기 이러면, 깍은, 가도키 가도키 부음또이랑, 부음또이, 그 다음에, 모음, 웅안음,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부음,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이중모음 쓰였어요, 여기에는. 이중모음. 아, 응은, 원, 응은함. 이튿는, 자, 네,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중자음, 이쯤 자, 모음, 모음, 자음, 이렇게. 잠, 네, 이중모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닭 할게요, 닭. 얘는 자음, 모음, 이중자음 이렇게. 어,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진짜. 네, 이런 정도. 이렇게가 아마도 한국어. 한국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읽기 할 때. 자, 그러면 티행벳 한번 알려줘요, 이젠. 이거 한국어인데, 이거 티행벳. 티행벳, 저기, 마이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건데, 네, 티행벳도 이거 자음이에요? 자음. 점, 네. 네. 그 다음에, 몸. 요거가 모음이에요, 모음. 베트남 뭐 모음. 아, 그 모두 다음에, 이 시브구 장 있어요. 이중자음 있죠, 이중자음. 이중자음 이거 그니까 파 파 이중자음 이중자음 네네 오 이거 이중자음이에요. 그 부암또이 부암깨 부암또이 오, 그렇군요. 이거를 이중자음을 네 여기 이렇게 읽는데 얘를 이중자음 그 다음에 모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 있겠죠 이중모음 좀 써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중모음 좀 써줘요 이 주문 AI 이렇게 네 땡볕으로 네 어이 이중모음 여기에 여기에 네 코테도 여기 이중모음 이거는 자 다음에 여기에 이중 자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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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아이, 오,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자음 모음만 있는 단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뭐뽀 이런 거. 까? 네, 한번 좀 써줘요. 몇 개만. 자음봉. 몇 개면 한 빠뚜 빠뚜 한세개 정도만 다음 뭐 여기에 써줘요 꽃에 밑 다음 뭐까뭐라 가, 아가 말, 바, 어디? 여기에다가 써줘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 네네, 거기. 오케이. 거기에다가 빠뚜. 오케이, 오케이. 바, 네네. 말, 오케이, 됐어요. 그 정도면. 오케이, come on, come on. 자, 그 다음에, 이중 자음. 그다음에 이렇게 모음. 너무 예. 네. 이중 자음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응. 응, 이런 거. 좀 밑에 써줄 수 있어요? 응. 오, 어, 거, 네, 꺼. 좋아요. 고, 가오, 그 다음에 자, 가오, 아니야 이거는 짜오는 문소. 짜오 물소 맞는데 그거는 짜오는 이중 자음 아, 플러스 이중 모음이잖아요 이건 네,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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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것도 좀 써줘요, 그러면. 아, 세개 됐으니까. 이, 여기에, 요거. 이중, 아까 그, 자우, 물소. 라우. 문소. 네네. 또두 가지 하이카이 저희 네, 저희 알아요 한 저희 저희 오케이 놀아요. 잠몸 잠뭐 예를 들어서 자음 모음 자음은 예를 들어서 이거 깍 이런 단어 에? 깍 다음에 톳 토이 아니요 토이는 여기고 톳톳 좋아요 또? 톳톳 또? 네네 여기에 그리고 그런 단어 있고 그 다음에 자음, 아, 이중자. 방, 어? 방. 자음, 모음, 이중자음. 이중장. 이런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중. 민. 아, 민. 와우. 또뭐 있어요? 끈? 등. 오케이. 됐어요. 끈? 분. 오케이. 오케이. 쓴?
오케이 오케이 맞네. 넨 뉴트 잠깐만요. 이거 복사해서 옆으로 옮길게요. 이걸 자음 쪽만 먼저 하고 그러면 자음 모음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자음 이중자음. 자음 플러스 이중모음 자음 이렇게 예를 다운 들어서 또이 아니 이거 아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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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거 머리요? 네 머리 아닌 것 같은데? 다운 아니. 다오 아니야. 다운 끝에가 아니야. 그거는 자음 이중 자음. 잠깐만.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맞아. 다오 사오 다오. 오케이. 그러면 또이 자음 이중 모음 자음. 이거는 거이 오이 뒤에가 자음이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 자음 이거 뭐 예를 들면 영어라고 그러면 이런 건데 영어면 boat 이런 단어예요. 영어라고 하면 시 영어라면 그거 있어요? 시애틀 뜻 뭐예요? 시 비에트도 있구나. 비에트 비행 비에트 할때 비, 네. 비트 이것도 있고 맞네. 비, 리, 미, 오케이. 밋 이런 단어도 있어요? 밋뜻 뭐예요? 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리과, 사람 소리, 안 들어요. 네네네. 자, 그럼 이중모음, 이중자음, 이중모음, 이중자음, 이거 이중모음에 이중자음에 자음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녹자일 콕? 네네 알겠어요. 콕. 콕은 뜻이 뭐예요? 야? 온다 온다 얼다? 그냥 네 얼다. 꼭 얼다. 그 다음에 또 울다 울다. 네. 그리고 이중자음 이중모음 이중사음 이중모음 이것도 있어요. 이중자음, 예를 들어서 이중모음, 자음. 응어이? 아니야.
중점은 거의 이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라고 하면 이거 영어라고 하면 이런 단어 영어라고 하면 다음 민 닝? 윙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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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이중 좌음, 이중 모음, 이중 좌음이에요. 니와 기테다. 아, 근데 NG가 이중 좌음이니까 이거 이중 좌음이에요. 이중. 닝은 여기에 있어요. 닝이 NG가 이중 좌음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요. 아, 이거 어렵긴 한데, 이거 좀 중요한 이유가, 이 띵벨 읽는 방법 빨리 알수 있어요. 아까 이걸, 아까 처음에 뚜팅한 했잖아요. 한국어 읽는 방법 빨리 알수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단어 하면 빨리 그, 알 수가 있어요. 아, 띵벨, 이런 거 그룹 있으니까 눈으로 빨리 아 꽃에 독 냔냔 아 오케이 그거 중요해서 한번 하는 거예요. 닝 오케이 이런 이거는 없어요. 다음 스트리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트라우스 티행벳은 이게 이런 단어 있어요. 아, 참, 티행한 영어는 스피크도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네, 그럼 티행벳은 뭐 그런 거 없나? 티행벳 아 니에 빚는 니에 니에 여기 있네 여기 니에 이중자음은 이렇게 세 개도 될 수도 있으니까 니에 있어요 니에 이거 니에 뭐예요? 빅아빅어뭐 예. 예. 아확어확뭐또 확. 있어요? 네,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 꽉? 이건 뜻이 뭐예요? 꽉? 숨거진 눈이 뜨지 않는. 오케이. 네. 이거 이중 좌음도 넣을 수 있네요. 여기다가. 이거는 이중 좌음 만약에 넣게 되면 어떤 단어 있을까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팅아는 이거 이런 단어? 호 아니야. 크로스. 크릭 이런 거. 킹뱃 있을까요? 이런 거. Chọc ghẹo the trick chứ À. lừa the trick trick or trick Yeah, trick or trick 여기 들어갈 단어.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굿, 굿, 굿. 네, 좋아요, 좋아요. 이걸로 이제 이 단어를 조금 이제 찾아서 티행벳 읽을 때 조금 티행벳 읽기 연습할 수 있어요, 이걸로. 독두 티행벳. 내가 도이다. 그 읽기 연습을 해봤는데 도이다 두옛 독 땡넷 어려워요. 보아 보아. 근데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단어 읽을 수 있어요. 보테 독 땡넷 두 땡넷 아 냔. các tốt bạn hơn. 이거는 한국어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도 한국어는, 만약에 이거 한국어, 이렇게 조금, 잠깐만요. 이거 한국어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시, 한국어로 다시 한번 연습해봐요. 이거를. 이거는, 아까 거는 티행벳이고 한국어 단어. 이거는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 단어는 지금 자음하고 모음하면 예를 들어서 가구, 다리, 가구 다리 아 아이 이런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이면은 예를 들어 집, 방, 방 달, 숲, 강 이런 단어예요. 그다음에 자음 모음 이중 자음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닭 아까 그닭 딱, 안다 이런 거그 안다. 오 아따 앗 이게 자음하고 이중 모음이면은 애기, 애, 어이에서, 나스발, 개, 새,
왕 아니다 이거 와왜 아니 와바뭐 이런 단어들이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음 이중모음 자음이면 여기 보면 자음 이중모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생각 그 다음에 예아 이거 왕 별, 아니, 요 정도. 이중 자음의 모음이면은, 꼬리, 뽀뽀, 예. 이런 정도. 이중 자음의 모음의 자음이면은 꼭지 뽕빵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이중 자음의 모음의 이중 자음이면은 이거는 없는 것 같아 꼭꼴꿈 얘는 모르겠어 나도 이중모음 이중자음의 이중모음은 예를 들어서 깨 그다음에 쏴 이런 거 있어요. 어려운 단어를 나중에 조금 알수 있어요. 깽깽 이거 깽깽 하면 뭘것 같아요? 깽깽 티엥 소리에 쪼쪼쪼 티엥 쪼 강아지 쪼뇨 쪼뇨가 아플 때 쪼뇨 암 깽깽깽 그래요. 아, 쪼뇨 강아지 아플 때 깽깽깽 깨갱 깨갱 이렇게 인쇼 네 그다음에 찍는 게네 이것도 쉽지는 않은 단어예요. 이런 단어 많지는 한국어는 강아지 찍는 소리 네, 맞아요. 강아지 짖는 소리. 깨갱, 깽깽. 아플 때. 이거는 더 없을 것 같아. 이거 없는 것 같아. 한국어에. 그래서 지금 이런 단어, 모든 단어는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하나 써볼게요. 예를 들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랬으면, 여기서 나 여기는 나 있어요 나 여기에 나 그다음에 는 여기 있어요 는 나는 할 때는 그다음에 한국 사람 마찬가지 여기 자음 모음 자음에서 한국 사람 사 여기 람입니다. 입입니다. 이렇게 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테 휴, 네. 또, 뚜 나오, 미수중, 뉴, 뉴뚜, 쿵따꼬테 비엣, 아. 뚜뚜 나오, 네, 비수중. 네. chúng ta biết từ nào để한국어는 sử dụng nó nè hát là cha âm mô âm cha y chung cha âm y chung mô âm yeah. 그러니까 한국어는 대부분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이 많이 쓰여요. 근데 이게 티엔벳은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티엔벳으로 문장 하나 여기 써볼래요? 고테 엠 고테 에, 가우 티엔벳 하나만 가우 티엔벳 여기에 가우 티엔벳 네. 그러면 우리 비교해 봐요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이는지 여기에 가우 티엔벳 또이 꼰고 티엔 눈 또이 고, 옥, 모, 또이 꽁거티엔 돈 없어요. 능, 또이 꼬, 옥, 모, 뭐예요? 돈은 없어요. 하지만 금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또이 꼬, 옥, 모? 얼마 꿈? 금 아, 오케이, 꿍, 오케이. 아, 꽁은 여기 있죠? 꽁. 꽁은 여기. 아, 네. 쟤는 여기. 아. 옛날에 내가 이거 영어 가지고 해봤어요. 가지고 재미있어요. 아 재미도 있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읽을 때 읽기 훈련할 때아알수 있어요. 아 이거 하나 빠뜨린 거 있다. 이거 빠뜨렸어. 와우. 이중모음. 이중모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음이 나왔어요 이거 맞죠? 모는 여기고 한국어도 모음이 먼저 나오는 경우 있어요 티응한도 맞나? 아닌데 티응한은 없는데 티응한은 모음이 먼저 나오는 경우 없어 한국어는 모음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요거는 약간 그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약간. 아마 이거 그 이것도 있잖아. 그 티엔벳에 모음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모음만 있는 경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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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한국어는 모음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홍고. 한국어. 아이. 아, 근데, 아이인데, 여기, 아이는 보면, 오이. 이게 자음이잖아. 얘가, 이것만 있는 건, 아,